네 가지 문제 가운데 이제 예. 첫 번째 문제가 QR코드 문제. 예, 이번에 그 사전투표장에서 투표한 거, 그 예.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선관위 근무한 저도 의심합니다. 이제 첫째, 그거를, 첫째 이제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선거법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1조 6항에 보면 바코드라고 분명히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바코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바코드에서 구체적으로 막대 표를 하는 그 바코드를 해야 된다. 했으면 그 본문 그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그 정상적인 투표 용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엉뚱스럽게 QR코드를 더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 해석하는 법문대로 틀리면 위반입니다. 위반은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반하면 뭐 이거저거 생각 없이 무효다. 이렇게 판례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QR코드가 바코드가 같나? 틀립니다. 바코드는 번호가 있고 왜냐? 왜 바코드를 넣었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기 표를 자기가 번호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권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QR코드 넣어놓고, 아이고, QR코드가 더 좋은 거다. 정보도 많이 넣고, 쓸데없는 정보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1번만 계속 찍었다. 아, 이 사람은 1번 성향이야. 2번 성향이야.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파악을 나중에 그거를 전산으로 정보를 자기들끼리 활용하면서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것은 아마. 그러면 지방선거, 거지. 지난 지방선거 예. QR코드를 안 썼습니까? 그때도 썼습니다. 그때도 써가지고 일부 그 국민들이 그 굉장히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항의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럼 지난 대선 때는? 지난 대선 때도 2014년이니까 대선 때도 썼죠. 대선 때도. 예. 그러면 무슨 깡으로 그렇게 법에 없는 거를 하죠? 그거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니까 야. 개표 창간을 개표 창간 그 규정 그것도 헌결이거든요. 그런 걸 빨리 고쳐놓고 정비해놓고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봤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선거관리를 관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이해가 첨예하게 그렇죠. 부딪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오해를 살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중립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해를 사지 않게끔, 이 선거법 개정도 선거 전에 문제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선거일도 알려주고, 이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선거 관련회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아, 그 QR코드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구나. 불법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당연히 무효.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옛날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엔 투표소에 가시면은 아주 옛날에는 그 위원들이 관리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위원들이 관리하면서 위원이 평균 5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반수 이상이 관리를 해야 그 투표소 투표지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5명 중에 2명만 관리를 했어요. 그게 확인되어서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투표 관리를 과반수 이하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 당연 무효다. 딱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구질에 설명 안 합니다. 대법원이. 예. 대충 언제였던가. 그때가 3.15 부정선거 나고 나서 이후에 왜 그렇게 하나 하면은 이게 이제 대표님도 아실 겁니다. 법 형식이 대륙법이 있고 영미법이 아니었습니까? 영국이 정치 발전, 근대 정치 발전이 최고로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게 된다. 사실 털이 잡히고 해가지고 이 선거법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영국의 절차법 형식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다 했다고 돼. 다 실어야 했다고 돼. QR코드 한 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조금 QR코드가 좀 생소한데요. 예, 예. QR코드가 좀 중국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정보를 엄청 넣는데. 예. 그 지난 이제 이거는 요 내용과 좀 틀리는데 2003년도에 그 16대 대통령 선거 때 네. 제가 한나라당이 이제 선거 당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정거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하일 전자개표기 돌아간 하일 그 서버까지 연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그때 2003년 1월 27일 날, 그거를 투표지하고 서버하고, 서버에 확인하고 다 퇴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월 25일 날, 이틀 전에,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서버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퇴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디도스 공격까지 그래, 그때 디도스 공격은 어디에서 했나 하면은, 그 언론 보도나게 북한에서 디도스 공격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거 이제 화일 같은 서버를 보면은 어디에서 누가 들어왔는지 다 알거든요. 사실 그거를 중앙선관위 오픈하면서 검찰에서 수사해 주세요. 전산 전문가 오세요. 밝게 냅시다. 이래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 이걸 다 답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거 다 보면요. 국민들이 생각지도 않은 게 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조직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그런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걸 사용 안 하고 투표소 수개표를 해도 이거보다 더 빨리 끝납니다. 삭박하게 끝납니다. 근데 QR코드는 이제 나도 그 중국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금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그때 중국 자체가 이제 그 인민을 그 사람 공민이라고 하죠. 네. 공민을 관리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안면 인식 기술인 것이 발달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실험한 그런 종류의 신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술이 검증받는 네. 거를.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 같은 체제도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체제를 통제하는 기술을 소개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뭐 아직 의혹 수준이지만 예. 그 중국하고 너무 이제 고위직들이 예,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사용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QR코드 안에 모든 정보를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사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될 수도 있다면 우리는 몰래 그러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 자유를 엄청나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제국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바코드만 쓰지, 바코드 번호만 남기지, 쓸데없는 걸 넣어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중국은 뭐, 네. 그런 게. 그 공산국가라서. 모든 그런 네. 기술이, 그 IT 기술이, 네. 인민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쪽이 집중되기 네, 그렇지. 때문에, 또 그쪽에 돈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네. 돈을, 돈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고 주의. 그러지 않으면은 예. 요번에는 반드시 그 화일을 반드시 봐가지고 그 라인 썼는 거 어떤 라인인지 확인하고 왔다 갔다 확인하고 절대 우리 스물스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밝혀야 전번에 통과한 그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하는 공수처 법안도 예. 그게 보면은 그냥 중국의 행사 소송법인가 예. 그대로 따온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의 제도를 도입해야 될 나라인가. 유럽을 받아도 못하는.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딱 해서 그 당시에 현직 검사장이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요조항 예. 요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이야기. 공수처 자체가 상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독재죠 한마디로 독재. 이번에 요 지금 이 그 부정선거 사건이 약간 옆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요번 선거 때 요거를 가지고 다 밝혀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법안 올라오는 다 폐지시키고 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국민들의 지금 목표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예. 사람들도. 자기 당선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예, 예. 뭐 사람 데가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지. 예? 생겼으면은 예, 예.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문제가 그럼 전자개표기 문제도 언제부터 예. 안 됐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 여야가 모여서 그렇게 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예. 이런 선거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사냐 이야기예요. 그 대책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번에 제가 딱한 것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부분은 선진국 뭐 국민 소득이 높으니까 선진국이고 참 수준 높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또 이런 사건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국회의원들 당선된 자나 떨어진 자나 정당
사람들이 간부들이 있냐 밑에 당원들이 나서가지고 아 진짜 자존심 상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뭐냐 중앙선관위 다 오픈시켜라. 전산 전문가 오시오. 좀 기부하시오.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님한테 수사 철저출마하세요. 해가지고 꼬리 뽑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서가 그래도 국민들이 박수 칠동 말동인데 아 세상 진짜 이 사람도 입다고 당선됐다가 자기 당선이 또 버거대까지 입다고 있고 떨어진 사람 자기 부끄럽다고 입다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행동이 맞나 그 말이에요. 저 궁금한 게 혹시 만약에 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뿌리 뽑지 못하고 또 유야무야 묻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야무야 묻어버리면 저는 확실히 이야기한대요. 네. 이 나라 망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혼이 빠져버렸는데 무슨 일을 바로 하겠습니까? 혼이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네. 우리 저 한성전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깊게 들어야 되는 거가 네. 사람이 땅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살면은 네.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네. 넋이 나간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기계가 있어야 돼요. 네. 결기. 네. 그 결기하고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져버립니다. 다 빠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왜 분노를 일으키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참 경제생활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믿고 정치인들 믿고 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되든 낙선된 사람이 한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한 예. 20년, 30년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근래 이제 같은 지역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경미, 예. 창원 예. 다니면은 그곳에서 뭘 느끼는 거 아니까 예. 나라가 혼이 빠져간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 그렇게 역동성이라든지 활력 같은 게 없는 예. 거예요. 그냥 왜 우리 용어로 쓰면 뭐 좀비 같다는 예, 좀비. 예. 그냥 현상주지만 다 바란다는 예. 그걸 느껴요. 거리 예. 같은 데서 예. 공당 같은 데를 그렇죠. 보면은 예.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공직자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꼭 같은 사람인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뭘 해보자. 예, 그렇죠. 이런 게 있었거든. 예.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막 됐다, 그냥.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투쟁할 적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정선거 일어났는데 알려도 국민들은 반응이 없고, 저를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 하고, 아, 그래, 진짜 이상한데 왜 이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중간에 한 10년, 2006년도에, 하도 저를 정신병자라 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정신병자라고 우리 집사람도 정신병자라고 우리 큰누나도 정신병자라고 사람이 자꾸 거슬러 들으니까 진짜 내가 정신병자 아닌가 싶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공무원 제가 20년 이상 넘으면 10일간 휴가를 줬어요. 우리 집사람도 공무원이었거든요. 같이 휴가를 내가지고 아 이제 20년 넘었는데 기념으로 저는 딴 마음 따로 있고 유럽 절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저 스위스와 독일로 한번 가자. 아무도 안 갔는데 하게 가자 하더라고. 돈을 구해와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이 가이드한테 돈을 좀 줬어요. 왜냐 통역 좀 해달라. 네 이거를 꼭 확인하려고 사실은 왔다 가이드 협조를 해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그 파리 개성문 앞에 거기 카페가 있더라고요. 일반 그 파리 젊은 사람들 셀럽인 같아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좋다 그런 거 우리가 인터뷰 주겠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는 보정서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 그랬겠네요. 아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막 손을 흔들고 이러는 게 그래 저게 무슨 소리가 있겠냐 불가능하다 그럼 물어보세요 왜 그걸 불가능하냐고 했겠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 프랑스에서 확인하고 이탈리아 가니까 이탈리아도 같아요. 스위스도 같고, 독일도 같고.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틀린데 왜 이렇게 같을까?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은 아니구나. 대한민국 전체가 미쳤구나. 난 미치지 않았다. 그래, 갔다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갔어요. 자신있게. 야, 너 그거 확인해봐라. 너가 미쳤다. 내가 미쳤더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미쳤다 가니까 아 참으로 이상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슈아 씨가 통계 분석해 가지고 그건 나왔는데 불구하고 예, 예. 미쳤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숫자가 미친 거지 그럼 사람이 미친 거야 이게요. 그꼭 같은 숫자를 예, 예. 그 편차를 예, 예. 예? 차이 꼴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랑 그 차이를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안 가진 사람이 그게 눈뜬 그게 장님이죠 그게 사람입니까? 그것도 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저는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당하고 뭐 정당 때 출입하는데도 그대로 밀려내고 밀리 나오고 오만 수만 다 당했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자꾸 하면 네. 이제 두렵고 좀 뭡니까? 두렵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 의식에 위축되고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멀쩡한 사람도 계속 그래 보면 정말 미치게. 그 요즘에 무슨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나도 직을 걸었으니까 뭐 니도 직을 걸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예. 그 부정선거 아니다는 사람들이 대표님을 굉장히 공명스럽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나중에 후회 대야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나는 항상 아, 그렇지, 마음에 그렇지. 갖고 있어요. 예, 예. 내가 주장한 게 가설이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 정도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예, 예. 부정이 발생해서 안 되는 게 쓸데니까 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예. 내가 틀릴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뭐 하려고 직을 거냐 이야기예요. 이런 계속해야지. 이번에 부정성을 아니다고 직거는 사람은요. 진짜 이제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 팩트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의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문명이 발전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문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욕을 주장하면은 왜 그런지 합리적으로 설명해봐라. 들어보고 이거는 좀 합리성이 없다. 이거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합법적이다. 그 맞다. 당신만 맞네. 미쳐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끝나가지 확인도 안 하고 막 모르는 게 완전히. 근데 더 이제 좀 놀라운 거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예. 또 사회에서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예. 참 그게 일종의 옛날 우리 용어로는 파쇼잖아 파쇼. 네 입 닥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 그 파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관위에서 아까 단속을 많이 했다 했습니까? 2002년 그 대통령 선거 때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사모라는 게 이것도 생겼어요. 그때 우리 단속할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관위가 감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욕을 했어요. 이 사람들 전부 검찰, 경찰이 동원돼서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마치 보기, 겉으로 보기에 선거운동 안 한 것처럼 보였는데 3자에 의한 선거운동이다. 중앙선관위가 손을 못 썼어요. 그 당시에 그 경찰과 검찰의 중앙선관위 공조가 잘 안 돼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것만 봐도 그 당시 그 선거는 부정선거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접어놓고 그다음 전자개표를 사용했거든요. 수개표를 완전히 빼먹었습니다. 수개표는 전자개표는 사용 안 해도 수개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다 빼고 전자개표 돌렸어요. 완전한 부정선거였죠.